단군 조선의 정통 계보, 단군 조선의 족보를 밝힌다. 단군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서 소위 중시조라 할 수 있는 단군 조선의 정통 족보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단군이 강조되는 이유는 단군에 대비되는 전쟁광인 역천자 요가 서기전 2357년에 이복형 제지를 쳐서 멸하고 당나라를 세운 후 단군왕검이 섭정하던 단운국 곧 염제신농국을 수차례 침략하여 결국 서기전 2334년에 홍제를 전사시키고 왕성을 점령함으로써 이에 단군왕검이 무리를 이끌고 급히 동북의 아사달로 가서 이듬해인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에 천부사민을 정통 승계함으로써 제세희와 홍익인 간 실현을 위하여 조선을 개국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국가적 혈연적 정통성을 통하여 단군 조선의 역사적 정통성을 살펴봅니다. 단군 조선 시대에 마고의 계보를 닦았다라고 부도지에서 기록한다. 단군 조선은 서기전 2333년 10월 3일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서 개국한 나라로 우리 역사에서 족보로 말하면 소위 중시조에 해당하는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단군 조선에서 나누어진 나라는 족보로 말하면 파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우선 단군 조선의 후예들로 나뉘어진 파보를 간략히 짚어보면 이러한 대체적인 파보에는 북부열을 시작으로 부여 땅을 이은 고구려 대진 즉 후고구려 거란 여진 만주 그리고 후사만의 진안 마안 변안을 이은 신라 백제 가야 이후 고려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 흉노 지금의 헝가리 선비 티벳 몽골 돌궐 지금의 투르키에 고구려 대진에서 나뉘어진 멕시코 등으로 대략적으로 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단군 조선의 위족보는 어떻게 될까? 단군 조선의 시조 단군 왕검은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을 아버지로 하고 염제 신농국의 후계국인 단웅국의 제5대 홍제의 딸을 어머니로 하여 서기전 2370년 5월 2일에 탄생하였다. 즉 단군 조선은 배달나라와 염제 신농국을 함께 정통으로 계승한 것이 된다. 이와는 달리 요순 하은주의 중원의 나라는 황제 헌원 계통의 웅족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배달나라는 한인 천제의 천명을 받은 한웅 천왕이 웅족과 호족의 난을 천부삼경의 가르침으로 평정하며 서기 전 3897년 10월 3일에 태백산에서 신시개천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이때 한인 천제는 한국의 제7대 지휘리 한인이다. 이때 삼위산에서 세워진 나라가 견족의 나라로서 천자 반고이다. 이 반고를 반고 가한이라 한다. 가한은 천왕 아래 왕으로서 지방 즉 천하의 왕인 천자에 해당한다. 반고 가한이 왕이 된 견족은 후대의 돌궐족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반고는 후대의 창세 신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중국의 역사 기록 상 가장 윗자리에 얹히면서 시조로서 기록되게 된다. 배달나라는 18대 한웅이 1565년을 다스렸고 특히 군우국으로는 서기 전 3528년에 한웅의 아들 천군 태오복희가 시조인 진제국 서기 전 3242년 당시 한웅의 종실인 소전씨가 시조인 유흥국 서기 전 3218년에 소전씨의 아들 염제신농이 시조인 염제국 서기 전 2698년에 유흥국을 이은 황제헌원의 웅국 서기 전 2697년에 제14대 치우천왕이 염제국을 다시 봉안 단웅국 소호씨의 백제국 대요의 흑제국, 창일의 청제국, 추경의 접제국 등 치우천왕 시기에만 최소 12제후국 등 많은 제후국들이 있었다. 이 배달나라의 군우국 시조들을 기준으로 그 정통성을 이은 나라를 대략 살펴본다. 태오복희는 산동지역에 수도를 두고
다스려 후대의 풍씨와 여기서 나뉘어진 성씨로서 사성인 하나라 시조 우를 포함한 여러 성씨가 있다. 특히 풍씨의 후예로 인도의 브라만을 들 수 있다. 브라만의 브람, 브라음은 바람이라는 말이다. 서기 전 2224년경 하우가 국경을 봉쇄하자 수많은 태오복해 후예들이 산동 지역을 탈출하여 서쪽으로 이동, 인도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기 전 3500년경 이후 서기 전 2200년경 사이에 이동하였을 수도 있다. 브라마는 제사장 계급인데 태오보키가 천지인 삼신에게 제사를 지낸 천군인 것과 바람 풍씨인데서 특히 짐작이 간다. 염제신 농국은 서기 전 3218년부터 522년이 지난 서기 전 2697년에 치우천왕이 제8대 유망을 패하고 그 아들 괴를 다시 봉하여 단운국이 되어 제5대 홍제까지 합 13대 886년간 이어진다. 홍제의 섭정이 곧 단군왕검으로 성제라 불린다. 유흥국에서 웅국으로 이어진 나라는 소위 황제헌원을 실질적인 시조로 내세우는 중국이다. 제왕 즉 천자의 계보는 황제헌원, 소오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 제지, 제우도당, 제순유우하, 은 주로 이어지고 이후 대체적으로 진한, 위, 진, 수, 당, 송, 유, 금, 원, 명, 청, 현재의 중국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특히 요, 금, 원, 청은 정보광조이다. 오, 금, 원, 청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대 남북국 시대 북국의 역사이기도 하다. 또 원나라는 현 몽골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황제헌원의 후손에서 왕, 신, 서 등 수많은 성씨가 나왔다 한다. 소오씨의 후예인 소오금천씨는 후대 흉노의 왕족이 되었다가 서기 전 110년경 한무제에게 항복한 후 투우로 봉해진 김일제의 후손으로서 지금의 경주와 김해 김씨가 나왔다. 특히 배달나라 초기 천황후족이 된 웅족은 고씨로서 고씨씨의 후예들이며 소전씨와 소오씨가 모두 고씨씨의 후예이고 단군조선 시대 고씨단군으로 이어지며 고구려 고씨로 이어지는 것이 된다. 즉 웅족인 고씨에서 후대의 황제헌원의 희성 소오금천의 기씨, 소풍의 소씨, 설의 자씨, 김일제의 김씨 등 많은 성씨가 새로 나오게 된다. 그 외 배달나라에서 나뉘어진 나라와 성씨의 시조들이 많은 만큼 성씨가 수많이 나뉘어져 나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배달나라 이전은 서기 전 7197년부터 서기 전 3897년까지의 한국이다. 한국을 다스린 주인공은 한인씨, 그 이전의 유인씨, 그 이전의 황궁씨이다. 한인씨는 한웅, 단군왕검인 한검으로 이어진다. 한웅은 또한 단씨로서 이단씨에서 단군조선시대에 박씨가 나왔다. 특히 한웅은 태양신 삼조고 주작 또는 봉황을 가리키는 큰 새웅을 쓰고 있다. 삼족조에 해당하는 웅이 곰과 호랑이를 좌우로 둔 신화체계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유인씨에서 웅족이 나온다. 웅족은 한국시대 중기 때인 유인씨 시대에 고구려의 계루부에 해당하는 중부를 맡은 족이다. 이때 동부는 청룡, 서부는 백호, 남부는 주작, 북부는 현구 즉 현무, 중부는 황웅으로 여신이 담당이다. 즉 웅족은 마고의 장손 황궁씨를 장자족으로 이은 것이 된다. 그래서 상고대 유물의 여신은 웅족을 상징하게 되며 모계 사회를 연상케 하는데 웅족의 성씨들 중에는 부계의 시 대신 모계를 가리키는 성을 쓰기도 한다. 황제헌원의 희성 계통이 그렇다. 물론 웅족에서 고씨가 나온다. 한국 이전은 마고시대이다. 마고시대에 이미 씨가 출현하였다. 즉 황궁씨, 백소씨, 청궁씨, 흑소씨이다. 이를 부도지에서는 처음 씨가 시작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후이들 4시가 출현한 시기는 서기전 27178년경이다. 이때부터 화백제도가 시행되었다. 즉 황공씨가 화백장이 되어 후천의 마고성 시대를 서기전 8000년경까지 다스렸다. 황공씨 등 4시의 앞에는 곧 서기전 73378년경부터 서기전 27178년경까지의 중천시대인 마고와 궁이 소희의 시대이다. 여성의 이름으로 모계 사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마고시대 앞인 서기전 73378년 이전의 선천시대에는 부계사회인지 모계사회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이상으로 단군 조선의 정통 계보를 적어본다면 마고, 마고의 장손 황궁씨, 황궁씨의 장자 유인씨, 황궁씨, 유인씨, 한인씨의 한국, 한웅씨의 배달나라 및 웅족의 염제신농국이 된다. 참고로 중국은 역사적으로 염왕의 자손이라 하는데 이는 염제신농과 황제헌원을 그들의 조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배달나라 시대 웅족 출신이다. 역사적으로 태후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을 삼왕으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태후복희는 배달나라 한웅의 아들이므로 결국 따지면 중국은 배달나라에서 갈라져간 나라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삼조당을 만들어 치우도 그들의 조상으로 모시기 시작하였다. 치우는 배달나라 제14대 자오지 한웅인데 역시 중국은 배달나라의 갈래라고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치우 황제 염제 태후복희의 이전에 이미 배달나라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 우리 역사는 그 이전의 한국, 그 이전의 마고시대를 축으로 하여 전수되었으므로 결국 역사적 정통성으로 볼 때 종주국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졸저 홍익인간 7만년 역사 5권짜리와 마고할미로부터 7만년 단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